대전 콘크리트 통과했어요. 당당하게 모스크바로 왔단 말이에요. 또 자신들의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걸 뻔히 알려줘서 게다가 측근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예상이 되죠. 어떤 군인들을 만났는지 푸틴을 직접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스크바로 얘네들의 측근들과 다 함께 너희들 다 들어와봐 중요한 미팅이 있어라고 모인 것 같은 인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프리고진과 측근들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왔다 한꺼번에 도대체 뭘 믿고 죽으러 온 거잖아. 죽으러 모스크바에 그걸 타고 들어갔으면 죽으러 온 건데 도대체 뭘 믿고. 사실 이거는 진짜 상상력인데 여기서부터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프리고진은 말만 보면 자신의 역할이 뭔가 있다고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쿠데타를 한 다음에 처음 등장한 영상이 갑자기 8월 22일 날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등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서. 나는 모든 대륙에서 러시아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를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이 쿠데타 이후 처음 등장한 게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오히려 러시아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자기 볼트도 보이고 이런 거를 텔레그램에 올려서 약 600m 동부 일대에서 유사한 유사 시청 정도 올라왔는데 러시아의 활약과 함께 아프리카가 대단히 독재화되고 쿠데타가 여기 줄줄이 일어나는 게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국가로 바뀐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프리카. 그리고 바꾸는 군비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일원으로 활동하는 거는 비밀이 아니죠. 너무 유명한 일이고 최근에 발생한 모수단 쿠데타뿐만 아니라 각종 러시아가 아프리카 대륙에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 러시아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약 300m 동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바구노고 러시아에서 5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독재정권을 집행하거나 또는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아군을 만드는 러시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게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올해 7월 26일 날 니제르라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가운데는 나라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가 대전탑 사거리죠?